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시편 7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이 시편 기도자의 기도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참큰 힘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 또안 좋은 기억, 슬픈 기억 등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기억은 미래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당했던 아픈 기억은 성인이 되어서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고 또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또 커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원동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신앙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말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전히 예전에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신앙적 고백을 드렸던 이 하나님이 왜 지금은 내삶 속에 어려움과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냐는 탄식적인 고백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내 심령으로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깨닫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 문제는 나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내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알려주는 이 지혜를 잘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더라도 금방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경험 때문에 혹은 예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만 생각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의 신앙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